사랑하는 아이야, 난 내가 참 좋단다. 내가 지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또 가장 정성을 들여 깊은 사랑을 쏟아 지금의 너를 만들었단다. 그리고 난 너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내 삶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지. 기대하렴. 너를 통해 심히 크고 창대한 일을 이룰 거란다. 비록 지금의 네 모습이 작고 또 연약해 보일지라도. 그리고 말이야, 만일 이러한 나의 뜻을 네가 저버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.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할 거야. 네가 거짓말을 할 때도, 때로는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도, 때로는 나를 부인하고 부정할 때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단다. 나는 너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춤을 춘단다. 사랑하는 아이야, 난 내가 참 좋단다. 네가 실수할 때도, 네가 잘못을 저지를 때도, 네가 낙심하여 넘어질 때도 한결같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. 네가 쓰러진 그곳에서 나는 너를 강하게 할 거란다.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지킬 거야. 너를 기대하면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란다. 사랑하는 아이야, 난 내가 참 좋단다.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해 주렴. 내가 너를 그 어떤 것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. 이 사랑을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길 부탁해도 되겠니? 너를 사랑하는 하늘아빠가. 할렐루야, 사랑 많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.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사랑부가 벌써 1년을 맞이했습니다. 한 전도사님, 자원봉사자들, 특별히 우리 청소년 자원봉사들께 감사드립니다. 저희들 1년 동안 일곱 과정이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. 베델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기도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